루비온 웨스트 코리아 지난 뉴스입니다. 2015년 6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본 방송은 아루알랩 주간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보이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우려로 8일과 9일에 루비와 레이스 오프라인 모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포인트에서 글렌 굴리치는 레이스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레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콘솔에서 레이스 뉴 명령어를 실행할 때 사용자 템플릿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레이스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허니배저 서비스의 스타우는 팀블로그에 루비로 표준 입출력을 가져오는 방법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쉘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exec, sh, system, %x, backticks 등이 있습니다. 각각 표준 출력, 실행 상태 코드를 반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open3, Ruby 표준 라이브러리의 capture3, popen3를 이용해 표준 출력, 입력, 상태 코드 모두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 주의 항구 도시인 코치에 사는 니딘 베칼은 자신의 블로그에 정규 표시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배열의 순서를 참조하듯이 대괄호를 문자열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대괄호 메소드를 이용해 정규식에 일치하는 문자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규식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보다 직관적입니다. 허니 배저의 팀 블로그의 스타호는 예외 처리 방법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프라이잼을 사용하면서 예외가 발생하면 한 줄로 짧게 내용을 보여주는데 WTF 한칸 띄우고 -V를 입력하면 메소드가 호출된 순서대로 백트레이스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WTF 명령어는 라이언 필츠 제러들과 2012년 8월 12일쯤에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잼을 소개합니다. 기리시 소나와는 벤치마크 잼에 avgbm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한 잼을 만들었습니다. 이 메소드는 벤치마크 결과 중 가장 빠르거나 느린 실행 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실행 시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모임을 안내합니다. RR랩과 서울 루비 오프라인 모임은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재개할 때 공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뉴스였습니다. RR랩 주간 뉴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RR랩 주간 뉴스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lorakr@gmail.com이나 RR랩 슬랙의 위클리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